네, 이번에 풀 문제는 2011학년도 사관학교 2과 27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좌표 평면에서 지금 타원 25분의 x제곱 더하기 16분의 y제곱을 위했죠. 3,5분의 16에서의 접선을 a라 그러자. 그때 타원의 두 초점 f와 f'와 직선 l 사이의 몰 거리를 d와 d'에서 두 개의 몰 구하라, 곱을 구하라. 자, 뭘 구해야 돼? 일단은 접선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초점과의 거리만 구하면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럼 일단은 위의 점의 접선 구할까요? 자, 위의 점의 접선. 위의 점의 접선 쉽게 구하죠? 공식에 이용해서 25분의 3x 더하기 16분의 5분의 16y는 1이 되겠다. 됐죠? 따라서 이 식을 뭐 할까요? 좀 곱해서 전체 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16이 약분되니까 여기가 5분의 y가 돼요. 5분의 y는 1이고요. 양변에서 전부 다 25로 곱할게요. 25로 곱하게 되면 여기가 25 지워지겠고 여기가 5가 붙겠고 여기가 25가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게 좀 정리했습니다. 일단 3x 플러스 y, 5y는 25라는 접선이 나왔고요. 자, 초점 구할까요? 초점 뭡니까? 25와 16을 빼야겠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9가 되니까 9가 초점의 좌표의 제곱, c제곱. 그래서 c는 3이 되네요. 따라서 f는 얼마나? 3,0과 f'는 마이너스 3,0이다. 따라서 거리 구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얘와 얘 거리를 d1, 아 d, 얘와 얘 거리를 d, 얘와 얘 거리를 d'라고 할게요. 그럼 d는 뭐가 되는 거예요? d는 자, 루트, 루트에.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3의 제곱, 9 더하기 5의 제곱 25에. 절대값에 3하고 3 만나요? 9가 되겠고 5랑 0 만나요? 0이니까 25, 마이너스 25죠. 마이너스 25. 그리고 d'는 분모는 똑같겠죠. 루트에 9 더하기 25에 절대값에 이번에 마 3하고 4가 맞으니까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25가 되겠다. 됐죠? 끝났어요.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6. 얘는 얼마입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34가 되겠죠. 따라서 해당하는 절대값이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고요. 두 개를 곱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d 곱하기 d 다시는 분모는 뭐예요? 두 개의 루트 값을 똑같이 곱하니까 얼마가 되겠다? 34가 되겠고요. 해당하는 여기가 34와 16을 곱하니 얘가 약분이 되니까 만족하는 답은 16.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